내일장 미리 보기,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쨌든 뭐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끝이 났습니다. 어려웠던 시장이.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것들 체크하면서 시장 준비해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저는 시장을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긴 네네. 해요.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보자, 관망을 하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내비쳤는데 네. 지금도 이 의견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2차전지 섹터 강하게 반등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일부 종목군들, 뭐 HPSP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장은 그나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네.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수급에 대한 공백이에요. 그쵸. 사줄 주체가 강력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외국인 선물 매수 계속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사줬어요. 선물에 대한 매수세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도 일부 사주긴 했지만 이 연속성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유입이 되기 위해선 그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명분이 조금 뚜렷하게 나오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체크해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밤 PCE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만약에 좀 튀어오를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여겨지고 있고 특히 FOMC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주요 물가 지표이다 보니까 이 지표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또 나오는지 오늘도 보면 미국이 이란 쪽에 좀 공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긴 했어요.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진 않지만 바닥 부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체크를 해볼 여지는 있지만 다만 11월 FOMC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글로벌 증시에서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월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는 계속 매수를 하자라는 입장보다는 관망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앞으로 실적이 좋은 섹터, 내년에 실적이 좋은 섹터 쪽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매수적으로 한 번 더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의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 여전히 좀 시장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셨지만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탄탄한 종목들은 이제 살짝 조금씩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그렇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내일장 섹터로는 자동차 부품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온 수치,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영업이익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뭐 컨센 대비했을 때도 약간의 상회 혹은 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점을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에 좀 실적 발표가 돼서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네. 낙폭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내년에도 완성차가 정말로 잘 팔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아래로 내려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진 않는
좀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긴 했어요. 그러면 완성차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고 실제로 그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다면 그 다음으로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릴 쪽으로는 부품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완성차가 팔리기 위해선 그 안에 부품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견조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부품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점 그거에 따라서 부품사들의 실적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완성차 기업은 주가가 재미가 없지만 완성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접근하기 유리한 쪽은 부품사가 아닐까 싶어서 그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일단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으로 좀 한 주의 시작을 공략을 해볼까요? 저는 벤티움이라는 종목을 벤티움이요? 갖고 왔는데 네. 좀 뭐 생뚱 맞으실 것 같아요. 부품사 얘기했는데 갑자기 네. 중국 소비주 쪽에서 나왔습니다. 갖고 왔다 보니까 벤티움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전부터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덴티움이라는 기업의 주가 부진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중국에서 실제로 소비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눈높이보다 좀 부진하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덴티움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실제로 네.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 흐름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덴티움을 비롯한 뭐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가 아프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당장 아픈데 지금 소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그쵸.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은 약 15%로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중국 쪽에서 VBP가 시행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 특히 임플란트 중국 수출액에 대한 부분도 40%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VBP 시행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단가는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 자체가 30%인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우먼이라든지 이런 쪽과 대비를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스트라이마 네. 같은 경우 20%대를 흐름을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가격 경쟁력도 높고 인지도도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 쪽에서의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그럼 바로 주실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10만 6천원에서부터 11만 원 사이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만 6천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에 좀 매물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만 3천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부터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라인대를 뚫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으로 다음 주에 저희 시초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과 이번 주 마무리 다음 주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